서울시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두드림 희망센터 대회의실에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10일 위원장인 고재학 부시장을 비롯해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11일 최용덕 시장과 지방보조사업 담당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지방보조금 평가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둘째 주 두드림 주간뉴스입니다.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세우기 위해 동두천시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공청회를 개최하고 좋은 이웃과 함께하는 포용적 복지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두드림 희망센터 대회의실에서 시민,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계획 수립 경과보고에 이어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보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전략목표별 세부사업보고, 행재정계획보고,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됐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해당되는 제4기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은 상반기 경기복지재단을 위탁해 600세대 표본을 선정해 사전 1차 욕구조사를 실시했으며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회복지 이용자 및 전문가, 8개 동 주민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2차 분야별 욕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시민의 욕구와 의견을 바탕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 민관합동 TF팀과 연구진에서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한편 추진 전략과 세부 사업을 구체화했습니다. 제4기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좋은 이웃과 함께하는 포용적 복지를 목표로 돌봄체계 강화를 위한 커뮤니티 케어 추진, 틈새 없는 맞춤형 복지로 지역의 자주성 회복, 좋은 이웃과 함께하는 복지 나눔 공동체 구현 등 6대 추진 전략과 32개 세부 사업으로 최종 구성되었으며 10월 중순까지 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추가 수렴 후 의회 보고와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 9월부터 의무화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인데요. 동두천시에서는 지난 10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예산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위원장인 고재학 부시장을 비롯해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7월 주민들에게 접수를 받고 또 현장조사를 실시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안건으로 선정된 8개 동 총 37건의 사업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주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로 위원들은 당연직인 해당 공무원과 전문가 추천, 그리고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동두천시의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됐습니다. 이날 심도 깊은 회의 끝에 8개 동 37개 사업 중 15건의 경우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2건은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의 중복이나 추진이 어려운 사업 20건은 시민 제외 대상으로 가결됐습니다. 동두천시는 올해를 지방보조금 인식 개선의 해로 정하고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방보조금이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2019년도 지방보조금 평가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최용덕 시장과 지방보조사업 담당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지방보조금 평가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보조사업의 공익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편성 예정인 14개 부서 153개의 지방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동두천시는 2019년 지방보조금 평가보고회를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 워크숍을 경년제로 실시하고 공익성 저해가 우려되는 기념품 제공은 지양토록 하였으며 지방보조금 지원 필요성 검토 결과 신년 해맞이 행사 지원 등 금액 조정 및 일몰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용덕 시장은 지방보조금은 공익성과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 취미회 성격이나 일회성 행사에 대한 지원은 지양되어야 한다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공익적이고 실질적인 보조사업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으며 앞으로도 동두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흔히 독감이라고 알고 있는 인플루엔자는 매년 겨울철에 유행하며 어린이나 노인이 인플루엔자에 걸렸을 경우 생명이 위독해질 수도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꼭 예방접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드림 주간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